박근호 이사의 이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추진 중인 4조 5천억 원 규모의 인도법인 기업 공개가 오는 20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기업 공개를 통해 마련한 현금을 인도 시장에 대부분 재투자할 방침인데요. 인도 법인 상장을 토대로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대차의 모멘텀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죠. 자, 현대차의 좋은 소식이 또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 판매도 좋고 지금 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자, 인도 IPO 이제 뭐 구체적인 날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네. 있어요. 어떤 지금 추이 어떤가요? 일단 오피셜로 나온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한 네. 22일 정도에 이제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인도 시장이 왜 어떤 상황이고 현대차가 네네. 왜 인도 시장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을 들이는지를 한번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인도 시장의 네. IPO라는 네. 거죠. 우리 앵커님 얼마 전에 그 몇 년 됐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 젊은 분들 위주로 코인이 굉장히 많은 투자 광고에 물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GDP로 따지면은 뭐 일본과 거의 비슷하긴 하고 내년에는 일본을 앞선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빈부경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렇고 네. 실업률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의 이 주식 시장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률로 봤을 때는 거의 미국과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탑이거든요. 정확한 수치로는 9년 연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가 보통 상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좀 기업 같은 느낌이 드는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IPO라고 해서 네. 길거리에는 가게들도 상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토바이 매장 있잖아요. 네네. 오토바이를 파는 그 두 개를 갖고 있는 딱 매장 두 개 갖고 있는 대리점이죠. 대리점이 중소기업 IPO를 했는데 시장에서 18억 원을 조달을 하려고 IPO를 했는데 7,400억이 몰렸어요. 대리점 두 개인데요? 대리점 두 개인데. 그러니까 18억 원을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7,400억이 몰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도 주식시장이 과열이고 IPO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데 네. 현대차가 이럴 때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장으로만 보면은 이제 전 세계 3위죠. 네. 중국, 미국, 그다음에 인도 시장인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는 100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8가구밖에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전 세계 3위라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수로 전 세계 인구 1위 어디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국 아니야? 중국,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인도가 더 네. 많아졌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자동차 회사들이 인도에서 다 철수했어요. GM도 철수하고 포드도 철수하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인도에서 팔리는 자동차들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1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자동차들이 거의 안 팔리거든요. 저가로 그렇죠. 막 500만 원. 혹시 예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는 좀 젊으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나온 아토스라고 알죠. 아세요? 타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차가 인도의 국민차로 불리는데 인도에서 이제 쌍트로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인도 사람들 이제 이 터빈을 쓰니까 그 차가 굉장히 높거든요. 신뢰가 높아요.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좀 약간 재미로 말씀드리면 인도 차는 이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가. 저도 예전에 인도를 가봐서. 네. 옵션이죠. 네. 사이드 미러가 옵션이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인데. 아무튼 이런, 뭐, 연휴를 떠나서 이제 IP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인도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기업 입장에서 4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그걸 다시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전진 기지로 활용을 해서 주위로 넓혀간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몇 번 좀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 뭐, 부품 주들이죠. 뭐 몇 개 움직이기도 했었고 네.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품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좀 주가 흐름은 뭐 상승은 안 나와도 견조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현대차를 한번 이슈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 IPO 이야기가 인도 IPO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10월 22일 정도에
상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뭐 현대차 쪽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지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연내에 상장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최근에 현대차 주가 흐름 좀 체크해볼까요? 현대차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현대차 인도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종목을 좀 꾸려봤는데요. 그 가운데 인도의 매출량이 가장 큰 기업인 화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일 차트를 보게 되면 좀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는 0.5%가량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해 7월이었죠. 고점을 기록한 뒤에 올해 7월에 또 다시 고점 돌파 시도를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꾸준하게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0.5%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인도의 업력이 한 25년가량 되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차트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인도의 법인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램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성화혜택 같은 경우에 0.1%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것 같은 신소재를 통해서 경량화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역시나 현대차와 함께 손을 잡고 인도 시장에서 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IPO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금요일장 가장 크게 반응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요. 전일 한 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3만 8천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달 들어서 그리고 지난달부터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저점을 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IPO 관련주들 대부분 비슷한 차트를 그리는 게 특징적인데요. 지난해 7월에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꾸준하게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올해 6월에 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했다가 7월에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인도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다시금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현대차 인도 IPO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관련 종목들, 특히 뭐 인도 법인과 관련해서 인도 법인의 비중이 높은 그런 또 중소형주들 이야기도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박근호 이사님과 뭐 종목을 골라볼 텐데 네. 이런 인도 쪽에 현대차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을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크게 현대차, 기아 이쪽을 봐야 될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그 부분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나왔던 뭐 화신이나 서현이나 SL 같은 기업들이 인도에서 거의 뭐 매출의 10%, 15% 그렇죠. 이상 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IPO를 해서 현대차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당장에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뭐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현대차를 주목을 한 이유는 인도 IPO 플러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한 밸류업 밸류 주주와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시장에서 어떤 좀 꾸준한 좀 매기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현대자동차도 우리나라 코스피 안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분위기에 따로 놀기는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급적인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뭐 자리가 좀 나쁘지 않고 시장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현대차를 골라봤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자동차가 밸류업을 제시를 한 거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네. 이게 좀 약간 무리수를 어떻게 보면 약속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쵸. 보면 주주들한테 하는 약속인데 25년서부터 27년까지 현대 자동차를 사면 35%의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느낌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말을 했길래요? 배당, 이제 최소 배당 만 원이죠. 최소 배당 만 원, 그다음에 주가의 상승률 해서 25년, 26년, 27년, 거의 3년 동안 주주환원 어떤 수익이 TS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 35%라고 발표를 그냥 해버렸어. 35%.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배당이랑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가 상승 그렇죠. 여력까지 네, 합치면 네, 네.
그 정도를 수익을 네. 보장할 수 있게 주주환원 책을 네. 하겠다. 네, 이거 뭐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약속이라고 하면 이거 당장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주식이라는 건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하지만 근데 수급은 안 네, 그렇죠. 뭐 배당 성향률 25%까지 하겠다. 이제 배당률과 배당 성향이라는 건 다르니까. 네네.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번 돈의 25%를 주주들한테 다 돌려드리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 좀 쓰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이게 뭐 거의 당연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를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네. 어떤? 주식을 보는 입장은 주주의 입장과 사회적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었었는데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기업은 주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뭐 어떤 뜻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기차에서 뭐 캐즘이라는 단어 우리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이 전기차 캐즘과 관련돼서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요타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히려 현대차가 좀 나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는 사실 뭐 열외로 치더라도 네네. 현대자동차도 지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탑5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견조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좀 개선을 네네.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개화를 2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 좀 약간 전기차 시장이 그 가장 많이 좀 떴을 때 우리 보통 뭐 에코 계열이나 이런 소재 쪽 기업들이 갔을 때 네. 가장 좀 약간 궁금했던 게 앵커님 우리 완성차 그다음에 셀 그다음에 소재 쪽이 있잖아요. 이것의 갑을 관계가 언젠가는 바뀔 텐데 사실 지금 그쵸. 얼마 전까지는 소재 쪽이었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정도 됐나요? 소재 쪽은 안 움직이는데 셀 쪽이 좀 움직인 그쵸, 적이 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말에 또 그 LG 테슬라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좋은 뉴스 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완성차 쪽으로 배터리 가격이 좀 하향 평준화 되면서 완성차 쪽으로 이 전기차의 그쵸. 어떤 그 갑이 위치가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자체적인 배터리 만든다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사들 중에. 그 부분이 가장 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도 실질적으로 고려아연과 이 자동차 소재 쪽에 굉장히 네. 많이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도 시장의 IPO는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시장만 좀 약간 안정된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지금 자리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인도 IPO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대차의 상황은 뭐 너무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시장이 못 가니까 지금 현대차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평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뭐 현대차에서 2년 안에, 2, 3년 안에 뭐 35% 수익을 거의 뭐 보장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님은 요 관련해서 인도 IPO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현대차의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가지고 현대모비스? 왔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인도 자동차 시장이 일본을 제치고 지금 세계 3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재 지금 인도의 전기차 보급률 자체가 2%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 정부 역시도 전동화 전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쵸. 만큼 인도 시장 판로 확대를 시켜나가기 위한 IPO는 사실상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인도향의 매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해외 법인만 하더라도 지금 곳곳에 한 9군데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법인 비중이 4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매출 역시도 지금 전년 동기에서 8%대 증가 추이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이와 동반해서 같이 함께 현대차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매출액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남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네네.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현대모비스도 현대기아차가 인도 쪽에 공장을 지금 많이 증설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의 지금 모듈 공장, 조립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한 10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7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쪽에서도 이를 의식을 해서 인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같이 함께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형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우노민다의 자회사와 최근에 스피커 관련된 네. 기술 이전 계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이 스피커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밀고 있는 주력 사업인 제동과 조향 이후로 중요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협업 관계를 통해서 견고한 인도와의 끈끈한 그런 파트너십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 IPO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면서 주목을 해 주셨어요. 뭐 인도에서 뭐 4조 넘게 일단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그걸 다시 인도에 재투자해서 거기에서 뭐 생산 시설이나 거기를 인도를 교도보로 해서 또 수출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니까 현대차 그룹 과연 상장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